덕규입니다. 자, 제 거 GS 오일 교환을 하러 왔다가 신차가 있어서 잠깐 영상을 올립니다. 스쿠터가 신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짧게 소개해드린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4MAX라는 스쿠터인데요. BMW C400을 겨냥한 모델인 것 같아요. 보구사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전면부부터 옆면부, 그 다음에 후면부까지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도 크고 거의 디자인도 보면 약간 진짜 BMW 사의 C400 디자인이 거의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계기판도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깜빡이, 그 다음에 윈드실드는 자동이 아니네요. 윈드실드는 자동이 아니고, 그 다음에 깜빡이를 넣었을 때, 깜빡이. 멋지게 나오고, 깜빡이를 넣게 되면 이 코너라이트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자, 이쪽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인데, 반대를 넣게 되면, 반대를 넣으면 이렇게 코너라이트가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방식. 후면부 쪽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디자인도 상당히 깔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이쁘다. 자, 키도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스마트 키 이렇게 보구사의 스쿠터, 빅 스쿠터. 자, SR4MAX. 자, 소개를 한번, 스펙을 한번 보면, 엔진 단기통 4인승 4밸브 압축비랑 출력, 그 다음에 최대 토크 나와 있고요. 349.8cc, 그러니까 400c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 그 다음에 성능, 이렇게 기본적인 스펙들 말로 설명한 것보다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가가 궁금한데요. 판매가는 한번 이쪽 보구 드리점 사장님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중국산도 이제 무시 못할 바이크인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거, 그 다음에 마감, 이 마감 퀄리티도 상당하고요. 제가 이 앞에 있는 CF 모터부터 보고, 그 다음에 ZT125 부터 다 타봤는데, 보고 300까지 다 시승을 해봤었는데, 상당히 퀄리티적인 면이나 내구성, 그 다음에 정숙성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디스크도 보시고, 캘리퍼 한번 보시면, 이야, 기가 막히다. 자, 이게 125cc 이 전테스 ZT125 모델, 그 다음에 이게 전테스 모델 125cc 짜리 모델이고요. 이게 이제 보구사의 300cc 클래식 바이크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SR4MAX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만 보여드리고, 우리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이 시승차를 받아서 한번 또 시승 영상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장님, 이게 신차가 얼마라고요? 898만원. 자, 신차가 898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경쟁력 있는 가격이네요. 자, 또 다음에
시승차 받아서 시승하는 영상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깨였습니다.